일단은 기존에 비해서 기존 천왕주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회피가 없어졌습니다. 회피가 없어졌습니다. 좋아야 될 일이 맞지만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 제가 증장 천왕 무기 처음에 천왕주 실험을 할 때 회피가 달린 것을 보고 정말 쓰레기 같은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AK의 히든 그런 숨겨진 이유가 있겠거니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천왕주 속에 숨겨진 그 회피의 의미. 그래서 스킬에도 갖다 맞아보고 패시브 스킬에 맞아보고 액티브 스킬에 맞아보고 범위형 스킬에 맞아보고 그 단타 스킬에 맞아보고 뭐 시불에 그냥 다 맞아봤어. 평타에도 맞아보고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천왕주 몇 년 전이죠 리뷰를 끝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AK가 추후에 새로운 사냥터가 나올 때 이 회피라는 수치가 활용이 되게끔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증장천왕 유저분들께서 정말 그 멘탈이 강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단련을 시키는 것이다. 증장천왕은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무리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소리였죠. 왜? 고급천왕주에는 회피가 없거든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옵션이었던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지금 뭐 사과나 그런 공지 하나도 없이 그냥 고급 천왕주가 없었던 그 2년 동안 천왕주에서 고급 천왕주가 나올 때까지 그 2년 동안 증장 유저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당한 거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증장 유저들은 역시 그냥 싹고통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싹고통을 겪어야 돼. 그죠?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장 유저들은 AK 안중이 없어. 사과 안 해. 그렇잖아. 내 말이 틀렸어? 회피가 쓸모있는 옵션이었으면 너 지금 고급 천왕주에 당연히 달려있어야죠. 없어졌잖아. 천왕주에서 고급 천왕주 넘어오면 회피가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 쓰레기 옵션이 맞으니까. 아무 설명 없죠? 천왕주에 있는 회피 옵션 수정 안 하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밑장빼기 당한 거고. 악귀 앞에서 밑장빼기 했는데 무사히 통과했죠 지금? 2년 동안 손해란 손해는 계속 누적돼서 뭐 크진 않았지만 그냥 없는 옵션이다 치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지만 증장 유저분들 살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천왕 사천왕 무기라는 정말 초고가의 아이템에 달린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유령 옵션이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구요. 그래서 기본 천왕주 같은 경우는 민첩성이 오중첩이 다 쌓였을 때 중첩 시스템이었고 스택 쌓는 시스템 총 5회가 맥스였고 5회를 다 쌓으면 민첩성이 10%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천왕주의 기존의 옵션이었고 고급 천왕주로 바뀌면서부터는 스택을 쌓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첫방부터 민첩성 15% 증가에 공중 몬스터 추가 딜량 10%가 붙었어요. 무조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스택 쌓는 게 없어진 것 자체가 그냥 좋아진 거예요. 그잖아. 그 기존에 이제 쉽게 초보분들 이해 잘 못하시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등장천왕 데미지가 만씩 떠요. 천왕주를 끼고 딜을 하면 첫 방에는 11,000, 두 번째는 12,000, 세 번째 13,000 하다가 5스택 쌓인 15,000. 그다음부터는 맥스 치니까 계속 때리면 15,000, 15,000 이렇게 들어간다. 쳤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급 천왕주로 바뀐 뒤에는 계속 그 첫 방부터 그냥 한 16,000, 17,000 들어가겠죠. 더 딜이 상승했으니까 17,000, 17,000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 딜로스 구간이 사라진 거야 아예.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 황룡이라는 스킬이 지금 기존에는 뇌령이었는데 지금 황룡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증장천왕이 천왕도 끼면 만화회복을 했잖아요. 그 저 뭐냐 크리티컬 3배 피해를 입히는 이게 터지면 만화 회복을 했는데
기존에 100, 얼마씩 회복했죠? 100씩 회복했나? 아무튼 일정 확률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75의 만화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장천왕이 무조건 스킬 쏠 때마다 100% 그냥 75씩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100이었나요? 그러니까 100이 75로 줄어들긴 했지만 100이라는 만화 회복 옵션 자체가 확률성이었기 때문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그것보다는 100% 무조건 되는 게 훨씬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건 약간의 업그레이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증장천왕 뇌룡격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량이 200이잖아요. 거기서 75로 빼면 125로 만화 소모량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잊지 말고 타루 가지고 실험을 조금 진행을 해보러 갈게요. 지금 일단 천왕주 사냥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만화가 좀 딸리죠? 만화가 좀 딸리는 느낌이 들죠? 마저 패시브 없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쉽게 놓네. 요런 느낌. 지금은 고급 천왕주로 바꿨습니다. 확실히 이펙트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만화가 안 부족해. 오야 체감 완전 달라. 개좋아. 만화가 안 딸려. 난 아까 발속으로 만화 채우는 거 봤죠? 완전 달라. 체감상 딜 상승이 한 30%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화 회복이 무조건 100% 되는 게 개 크구나. 기린이 뿔 낀 거하고 안 낀 거하고 그 정도까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진짜. 물론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과장 조금 못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딜 상승폭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증장 유저분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게 만화 회복의 압박이 거의 사라진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큰 것 같아. 진짜 그 스트레스 있잖아. 막 막 만화가 계속 줄어들 때마다 이게 아 왜 안 차지 막 이 그 압박감 있지. 그게 사라졌다는 거하고 딜 상승도 정말 크게 이루어졌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팩트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증장천왕 즉 일반 천왕주에 달려있던 그 회피가 개쓰레기였다. 그러니까 아예 무쓸모 옵션이었다. 유령 옵션이었다. 그게 사라지면서 고급 천왕주로 바뀌면서 업그레이드 된 폭이 어마어마하다. 체감상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 이거 기대하셔도 돼요. 증장 유저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개좋네 진짜. 이거 뭐 스킬 저거 뭐 해상도 다 필요 없어. 해상도 개나 줘도 되고 이렇게 생겼어도 아니 성능 실질적인 성능이 중요하지. 무슨 생긴 것도 뭐 이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능 아닙니까? 필요 없어. 여러분들 못생겼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진짜 믿어봐. 개 좋아 진짜로. 정말 좋습니다.